사랑,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늘 끝 구름 위로 날려보내기도 하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기도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이가 우리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독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사랑을 갈구하며 계속 뛰어다녀야 하지만 결국엔 비어있고 상처받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젠 이 중독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7가지 심리 전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매달리게 만드는 법, 자 함께 알아볼까요? 전략 1. 관심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베풀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여러분의 관심을 조금씩 벌어갈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벌어야 하는 특권입니다. 전화를 곧바로 받지 말고 만나자는 제안에도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귀한 존재로 비치면 상대도 자연스레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전략 2. 노력의 견인차 바꾸기. 지금까지 여러분이 관계를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상대가 노력하게 만드세요. 여러분만 애쓰면 상대는 여러분을 당연하게 여길 뿐입니다. 일부러 여유를 보이고 상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끔 유도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노력이 함께할 때 피어납니다. 전략 3. 나는 당신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행복의 원천이 상대에게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저 의존적일 뿐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세요. 자신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자기 개발에 전념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세요. 당신이 남에게 기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 상대는 새로운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볼 것입니다. 전략 4. 감정적 무기력에서 해방되기. 상대의 기분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의존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매번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도 힘든 상황을 잘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감정적으로 독립할수록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상대로부터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전략 5. 대시 허용치 정하기. 상대가 계속해서 당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대단치 않게 여긴다면 잠시 뒤로 물러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에 대한 기준치를 정한 후 상대가 그것을 벗어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만드세요. 당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에겐 용서가 없습니다. 전략 6. 존재의 이유는 상대방 탓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의 인정을 구해왔다면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과 가치관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체입니다. 전략 7. 사랑의 기적은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랑을 드러내지 마세요. 상대가 궁금해하고 당신의 사랑을 간절히 얻고자 할 때 그 사랑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아끼고 아껴서 주렁주렁 걸어둔 사랑은 특별해지고 상대도 그 사랑을 향해 매달리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잘못된 접근으로 인해 여러분이 고통받아왔다면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매달리기보다는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을 키우세요. 상대방에게 달콤한 중독 대신 진정한 향기를 지닌 사랑을 선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힘찬 다짐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사랑을 구하지 않고 내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갈 것이다. 이 말을 믿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